와식조. 키 170에 몸무게 70kg, 사람을 죽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새로 소문이 나버렸으며, 지구에서 타조 다음으로 무거운 새로 호주의 화식조 서식지에는 차도 부셔버린다는 화식조 위험 표시가 있다. 화식조는 위협을 받으면 시속 50km로 쫓아오며 강력한 부리로 우리의 소중한 머리털을 앗아가고, 각 발가락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이 발톱으로 내리찍어 심각한 열상을 입힐 수 있고. 야, 그거 진짜 칼 아니야? 그거 내려놓고 대화로 어찌어찌 회피하며 발톱을 다 깎아버렸다 하더라도 화식조 킥은 사람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위력을 가졌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상한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암수 모두 남근이 있지만 생식기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수컷의 정자는 이 가짜 음경 기저부의 배설강에서 나온다. 주로 과일을 먹고 약간의 육식도 하지만 똥을 싸면 덜 소화된 과일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배설물은 물론 서로의 배설물도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다. 이상한 놈.